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유동원 유한타 증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4월의 거래일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5월을 향해서 증시가 달려갈 텐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보면 연준의 좀 금기어처럼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상황 어떨까요? 네. 요즘 이 단어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 1사분기의 전반적인 근원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2%대에서 그 전분기가 3.4%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3.7%가 나왔었고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 계속 기대를 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2%가 훨씬 넘는 숫자를 예상을 했으나 겨우 1.6%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이 낮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그런 숫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던 이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냥 걱정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절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1분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4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죠. 그리고 또 다음을 보시면 GDP 성장률도 1.6%대로 훅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나온 이 인플레이션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계절적인 요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달 숫자만 놓고 딱 떼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예상치보다는 높습니다. 2.6% 예상했는데 2.8%가 나왔죠. 그렇지만 여전히 3% 미만이고요. 추세적으로는 뭐 다시 올라갔다기보다는 같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 전달 대비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또 나아가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보통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1사분기가 좀 떨어졌을 것이다. 저 보시면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결국 2사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까지의 숫자로 보면은 과거형인 거고요. 네. 앞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예측되고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골디락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는 그러했지만 또 앞으로의 전망은 다른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크게 우리가 우려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100%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은 지금 이런 지표보다도 아무래도 실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금은 엇갈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벤트죠. FOMC를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과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심을 악화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일단 연준에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국에 대한 금리에 대한 기대치들을 보시면은 연초만 하더라도 1.5%는 떨어뜨려 줄 거다. 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지고 증시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고 미 연준의 발언들을 듣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금리를 아무리 많이 내려줘봐야 세 번 정도 내려준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숫자는 뭐 한 번 내려주도 많이 내려준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까지도 하죠. 제가 봤을 땐 그건 또 너무 과장되게 보는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를 올해 세 차례 내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내려주는 것이 맞겠고요. 어쨌든 이번 5월 1일이죠. 발표되는 FOMC의 숫자를 보시면은 예상치가 지금 이제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도 없다. 예, 그래서 동결이 97.6%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 금리를 내려주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금리 내리는 시기가 원래는 6월 달이 예측이 많이 커졌었다가 이제는 계속 지연이 되면서 7월도 아니고요. 이제 9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숫자 보시면은 7월 달에는 지금 동결될 가능성이 68.7%로 나오고 있고 9월 달이 돼야지 42.6%로 떨어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9월 달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인플레이션 숫자에 대해서 계절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숫자가 5월 15일로 발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예측대로 떨어져 준다면 저희는 7월 31일 날에는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주면 그건 또 안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두려워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 연준의 발언 자체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천천히 내려줄 거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다시 한번 모멘텀을 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5월도 이제 금리 동결이 거의 사실상 확실시 되는 것 같고 7월에 대한 금리 동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보다도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또 발언을 시장에 내놓는지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더 매파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파월 의장이 여태까지 발언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 금리를 내려주겠다. 이 메시지만 전달했거든요. 네. 시장에서 해석하기를 너무 과하게 해석했다가 또 적게 해석했다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을 때까지 금리를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정책을 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주는 숫자가 확인이 되면 당연히 금리를 내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확인이 안 될 거라고 미리 예측하는 게 중요했고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4월 달에 조정이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4월 숫자가 발표되는 5월 달부터는 숫자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미 연준은 금리를 내려주게 되겠죠. 네. 네. 일단 늘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앞으로 변화하는 그 수치에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미국 안에서의 여러 가지 또 리스크들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세계 시장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바로 고달러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아가는 일본 같은 경우는 34년 만에 일단 158엔이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지금 엔저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굉장히 고착화되면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자 투자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뒷북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달러가 강세가 아닌 약세로 갈 것이다 라고 연초에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져 줄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네. 또 어떤 예측을 했냐면 엔화가 절상이 될 거라는 예측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동안에 너무 이게 정반대로 갔거든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뉴스를 가지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늦게 그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미 이 이벤트는 지나가고 있는 이벤트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지금 10년, 국채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벌써 1%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반면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래 기존대로 예상했던 대로 일본의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는 떨어진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달러의 약세 추세, 엔화의 강세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정반대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원래 예측했던 걸 갖다 버리기 시작했는데 원래 예측한 대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 엔화의 추세 한번 보시면 저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 버렸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 추세가 이제 완전히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의 경기와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특히 또 반도체와 전기차 쪽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고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모습,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엔화의 움직임보다는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달러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쭉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전년도죠. 2023년도의 고점 수준에 근처에 왔어요. 그러면서 저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이제 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뭐 급격한 절하 그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달러 부채가 정부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달러 인덱스가 너무 또 저평가되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를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그게 아마 이제 100에서 뭐 106 사이 정도. 달러 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 아래에서는 이제부터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관점 또는 전체적으로 뭐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관점을 다시 또 살려보시는 것이 네.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나만 너무 늦게 전략을 바꾸지 마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네, 엔저 현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일단 분위기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실적 이야기도 저희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미국 증시에서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넘겨진 곳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한 두 곳밖에 없었죠. 그리고 3월 돼서 엔비디아가 2조 클럽에 가입을 했고 또 알파벳이 좋은 실적과 함께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네 번째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미국 안의 빅테크 사실 많은 우려감들도 있지만 그만큼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실적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사분기만 놓고 보면은 이 빅테크 매그니피슨 세븐의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모습은 지금 현재 S&P 500 기준으로 실적 발표한 회사들을 보시면은 약 뭐 한 3.5%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익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시면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S&P 500 오른 거에 대비해서 뭐 3배, 뭐 많이는 뭐 정말 높게 올랐거든요. 네. 작년 한 해만 보시면 빅테크의 상승률이 70%인데 S&P 500의 상승률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배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사분기 숫자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좀 쉬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이 엇갈리는 그런 어떤 시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글로벌 업종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이 빅테크와 대형 IT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65%, 그러니까 3분의 2를 네. 이쪽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올해에도 이익의 증가율이 S&P 500의 이익의 증가율의 최소 2배, 많이는 뭐 3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 즉,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S&P 500의 올해 이익 증가율이 10%가 좀 넘습니다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최소 20%에서 많이는 30% 정도도 바라보고 있어요. 1사분기 벌써 60% 상승하는 걸 보여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2개의 빅테크 기업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데 여기 안에는 대부분 보시면 이제 반도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대형 기술주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빅테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AI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반도체 칩, 엔비디아가 있겠죠. 이것과 연결되는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중소형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고, 또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죠. 뭐 그게 당연히 빅테크일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AI 인프라를 까는 시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깔아야 되고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가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12개 기업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면 1위부터 3위 기업이 뭐냐? 반도체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지금 사이클 아래에서의 현재 시점은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 하드웨어를 깔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서 성장을 하는지를 판단하시면 투자하기에 굉장히 편하실 거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빅테크 안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이렇게 미국 증시 분위기는 사실 올 초부터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AI와 반도체가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그런 흐름을 우리 증시도 빠르게 쫓아가려는 모습은 나오지만 사실 온탕과 냉탕을 계속 오간다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네.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보여줬었죠. 자, 올해도 1월 달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2월, 3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달러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가 앞으로 약보합세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면 우리나라 원화의 절상이 생기면 그만큼 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추이를 보시면은 1,400원 살짝 찍고 나서 이제 절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씩 내비쳐지고 있고요. 또 한국의 이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서 미국과의 금리 갭차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의 이 가계 부채 비율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가계 부채 비율이 올해 들어서 좀 떨어지고 있죠. 예,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달러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가려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무역수지가 굉장히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세로 가는 원화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화의 절상 가능성, 물론 그 폭이 아주 클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1,400원 찍고 이제 1,300원대 초반으로 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물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일희비하지 마시고 결국 펀디멘탈이 좋은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증시 안에서 사실 주목받는 게 우리 증시 기준으로는 또 반도체 또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증시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밸류업이나 반도체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 밸류업 모멘텀 그리고 반도체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다르게 해석하자면 결국은 펀드멘탈이 좋아지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펀드멘탈이 좋은 회사들이 어디냐, 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했었을 때 가장 크게 두 축을 만드는 것이 첫째는 반도체고요. 둘째로 보면은 그게 전기차를 포함시킨 자동차입니다. 완성차 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쪽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조종이 있다. 냉탕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런 종목들 조종이 있을 때마다 3-5는 전략이 맞겠죠.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보시면 SK하이닉스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셨으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시고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아차, 현대차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했었다면
계속 좋은 성과를 올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 종목들의 매력도 점검을 해보면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를 보시면은 1위, 2위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죠. 그리고 3위, 4위가 3, 4, 5위가 기아차, 네이버, 현대차입니다. 결국 완성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네이버는 당연히 AI 관련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AI와 연결시킨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를 밸류업으로 봐서 저평가 종목으로 봐야 되냐? 네. 꼭 그것만 아닙니다.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밸류업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익의 증가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즉 그러니까 로봇 쪽. 플랫폼 쪽, 이쪽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AI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들여다보더라도 AI와 연결되지 않는 종목은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면서 그쪽에 대한 초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 조정 시에 계속해서 매수해가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5월 1일은 휴장이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5월 2일에는 밸류업 2차 세미나 그리고 FOMC까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바쁜 한 주가 예상되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가장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포인트 하나가 아니고요. 네. 정말 많은 포인트들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자, 우선은 뭐 계속 실적 발표가 되고 있죠.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또 FOMC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5월 2일 날 생산성 지표가 나옵니다. 이 지표를 봐야지만 얼마나 AI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여전히 지금 경기는 골디락스 구간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주식과 채권만 투자하신다면 8대2 전략으로서 80% 주식, 채권 20% 이런 투자 전략을 펴는 게 좋겠고요. 네. 그 외에 만약에 대체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금보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자면 결국 우리가 한국의 투자 비중을 가져가야 되느냐 안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달러가 절하되고 원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는 펀디멘탈이 튼튼하고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까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포진돼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이번 주 또 이번 달 그러니까 5월 달이죠. 네. 5월 달에 대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가오는 5월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